7월 21일부터 부산 덱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IYF 월드캠프. 이곳에는 65개국 3,500여 명의 대학생 및 청소년들이 모여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진행되는 명사 초청 강연은 앞서간 각 분야의 리더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한 리더십과 성공의 조건, 그리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철학과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줍니다. 박문택 IYF 회장,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정국현 한국체대 교수, 김재승 LG전자 아시아지역 대표 등이 이번 월드캠프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문택 IYF 회장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오늘날 국제 금융무역의 허브로 거듭나게 한 초대 총리 리콴유의 인사이트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다르게 살기 위해선 크게 생각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월드캠프에 참석하면서 IYF 회장님이신 박문택 회장님의 명사 초청을 듣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크게 생각하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정말 사소한 일들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또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소한 생각들이 저의 관점을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큰 생각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작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내 관점을 가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덱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메인 프로그램.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 무대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펼치는 문화 공연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열정 가득한 춤사위로 표현하는 댄스팀에 학생들은 열렬한 환호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세계 유수의 합창제를 석권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개막식 공연에 이어 캠프 기간 내내 더욱 다채로운 무대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선사하는 클래식의 향연, 이어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는 한국의 가곡부터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세계 민요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계적인 합창단의 실력을 손수 보여줬습니다. 오전과 저녁, 하루에 두 번씩 듣는 마인드 강연은 자신의 모습에 움츠러들고 좌절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강조하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멘. Today I've been listening to Pastor Park's word and he has been preaching mostly about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0 verse 10 and it has really touched my heart because before I was thinking that because I have sin inside of my heart, because I stole, because I talk bad to somebody else, like I used to condemn myself. But as I have heard from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0 verse 10, which Pastor Park said that we have been sanctified freely through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and for all. So even though there is that kind of heart, like because I stole, because I did something wrong, I used to like to condemn myself, will I surely go to heaven? Will I like be one among the people who will be going to heaven? But thankfully, I've really understood how much God loves me, and even God doesn't look the person who I am. God only looks at my heart. As long as I believe in His word, whatever I shall do, even though I did many bad things, as long as I just accept the word of God the way it is, that I am only sanctified, then from that time I can live happily.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 부족한 자신의 모습 대신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IYF 월드캠프에서
학생들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굿뉴스TV 김정훈입니다.